영화배우 이문식 씨가 자신의 첫 단독 주연작인 공필두의 기자시사회에 앞서 큰절을 올렸습니다. 어제 오후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공필두의 기자시사회가 열렸는데요. 영화의 상영 전 무대에 오른 이문식, 김윤희, 최여진 등 주연 배우들은 영화를 잘 부탁드린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. 치마를 입은 김윤희와 최여진도 어렵게 절을 했는데요. 안녕하세요, 이문식입니다. 저도 발걸음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이제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어떻게 영화가 나왔는지 많이 긴장되고. 국민의 경찰 공필 뭐 암. 그동안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이문식 씨의 첫 단독 주연작인 공필두는 매번 수사에 실패하는 사고뭉치 형사의 명예 회복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은 영화로 오는 11일에 개봉합니다.